온나라 강산의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낙관과 비약의 열풍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는 시기에 각지 근로자들이 1일 국제적 명절 108돌을 다채로운 행사들로 맞이했습니다. 대송산 유원지에서는 이 땅 위에 근로하는 인민의 세상을 세워주시고 선군의 기치 높이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펼쳐주신 졸세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시내 근로자들이 유이오락 경기를 진행하면서 명절의 한때를 즐겁고 유쾌하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경기들과 열띤 응원은 당의 둘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부강한 내일을 앞당겨 나가는 근로대중의 미도운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도 시내 근로자들과 함께 명절의 하루를 뜻깊게 보냈습니다. 국립민족예술단 예술인들도 이날 대송산 유원지에서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근로자들은 흥겨운 미녀가락과 장단에 맞춰 출연자들과 함께 춤도 추면서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습니다. 뜻깊은 5.1절을 맞으며 능라도 유원지에서도 시안의 근로자들이 체육유희 오락기원기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 어머니 조국에 바치는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